아 제가 원래 그 관련 클립 같은 거 뜨는데 이제 머리 이런 거 패션 이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 뭐 떠서 이제 구독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벤트를 한다 그래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글 남긴 게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간 건 한 1년 정도 됐는데 다녀본 게 그렇게 횟수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다섯 번째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아니요, 저 그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데 저 직장이 수원이어가지고 퇴근하고 바로 왔습니다. 네, 수원에 지금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장 동생이 태워다 줘가지고 근처까지 좀 와서 그나마 좀 빨리 왔습니다. 제가 협보 안 해드리는데 네. 지금 딱 타이밍 좋네요. 아. 조금만 내려가. 아, 네. 온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머리가 엄청 짧네요. 네. 수원에서 온 거세요? 수원에서 온 거랑 상관없이 원래 짧아. 머리가 커트 가능한가요? 아, 가능은 한데 뭔가 이게 메이크오버를 하기에는 너무 빡센데. 제가 저번에 그때 당첨 대사 연락드렸을 때도 자른 지가 그때가 이틀 됐었거든요. 자른 지가? 네. 아. 지금은 한 달 정도 된 건데. 아. 머리 살아있네요, 그냥. 다 서있네요, 그냥. 네, 직모라가지고. 네. 체형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 예. 네. 제가 엄청 작아 보이는데. 어 맞아요. 뭐 지인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 오늘 촬영 한번 하자 이래갖고 네, 촬영하고 만난 지 오래됐어요? 오래 만났어요. 아, 오래 만났어요? 어, 네. 커플 사이가 엄청 좋으시네요. 머리가 만지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워낙 사이드 쪽은 얼굴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고 머리가 차라리 백 쪽으로 흐르면 상관이 없는데 머리의 방향이 이렇게 뒤로 흐르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앞쪽으로 흐르면 좀 만지기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도 막 계속 그 생각했었어요. 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 해서. 근데 저는 약간 그때 막 연락 받았을 때 머리 너무 짧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나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항상 일을 하시는 거는 쉬는 날이 다 정해져 있으신 거예요? 거의 평일만이라고 주말에 다. 아 평일만이라고 주말에 다 쉬어요? 네 평일만이라고. 아 진짜요? 좋다. 같은 데 있어서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높으셔서.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품도 받아가시고 빚도 받아가시고. 길이 이거보다 더 짧게 해드릴까요? 저기 옆에요. 여기 옆에 길이. 아 그래도 원하시는 길이. 바로까진 아닌데 한 한 톤 정도 더 밝아질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하얀 건 싫으신 거죠? 네, 너무 하얀 거. 오케이, 오케이. 나 하얗기 전인데 좀 짧은 느낌? 네. 머리를 말리고 나서 그다음 또 한번 자를 거예요.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젖은 상태에서는 머리를 다 잘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발랐을 때 모습을 이제 다 디테일적인 부분에 더 다듬을 거예요.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모질마다 다른데 한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원래 커트를 되게 빨리 해요. 조금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아직 시작이잖아요. 이제 50% 끝난 거예요. 네. 원래는 지금 정도 시간이면은 한 7, 80%? 이번 연도부터 좀 바꿨어요. 커트 기법도 좀 바꾸고 시간적인 부분도 대폭 늘리고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더 이제 만들고. 네. 손님들이 확실히 좋아하더라고요. 괜찮죠. 진짜 빡세네요. 그래도 아주 잘. 네. 어떻게 알고 보셨어요? 제가 뭐 옷 이런 거 아 좋아해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워크웨어 이런 거? 네네. 아까 하고 그 남자답고
성격은 소녀스러운데. 연락처가 좋았을 텐데 그쵸, 비싸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연남동에 코지마진이라고 있는데. 네, 코지마진 알죠. 거기 자주 이용하고. 저도 처음 활동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입고할 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제가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게는 많이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입고 그 위에 그냥 뭐 편하게 뭐 패딩을 입는다고 했고요. 오우, 두상이 뒤통수가 섹시해졌어요. 네, 뒤가 섹시해졌어요. 섹시백이에요. 여러 번 펌프질 하니까 나온다. 눈썹 모양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냥 밑에 지저분한 것만 정리한 거거든요. 교체 샴푸 녹아갈 거야? 방송 욕심 있어갖고. 왜? 네. 방송한다고 하니까 샴푸만? 왼쪽에서 찍어야 될 텐데. 바쁘실 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드라이 안 하고 올린 사진 있잖아요.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